봄철에 난데없이 태풍을 연상시키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부산에서는 대형 선박이 자초돼서 기름이 유출됐고 포항에서는 골프 연습장이 무너졌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집채만한 파도가 좌초된 선박을 덮칩니다. 3,500톤급 자동차 운반선이 좌초된 건 오늘 오전 1시 30분쯤. 당시 부산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과 4, 5m 높이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. 이 배는 영도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다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700여 미터를 떠밀려 해안가에 좌초했습니다. 선원 5명은 무사히 구출됐지만 기름 탱크가 구멍나 연료용 벙커 시유가 유출됐습니다. 안쪽으로 일부 유입된 그 기름에 대해서 방제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이제 파도가 좀 잔잔해지면 요 해안가 방제를. 경북 포항에서는 골프 연습장 철 구조물이 강풍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. 철수시켜야지 바람을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기에만 철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. 중국 쪽에서 유입된 저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기압 차이로 강풍이 발생해 대전과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공사장 가림막이 날아가거나 가로수가 넘어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막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창문이 막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되게 무서웠어요.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